전시 준비하느라 좀 바빠서 이제 인사드리네요. 더운 여름 안녕들 하신가요? 날이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이럴 땐 역시 시원한 수박이 최고죠. 해서 여름철 과일의 제왕 수박을 수채화로 그려볼 겁니다. 습식 방식으로 그릴 거라서 하얀 종이 위에 깨끗한 물칠을 해줍니다. 검은 15분은 몇 군데는 살짝 남겨둘 거라 신중하게 처리하시고 전체적으로 냈다 물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웨턴 웨트 기법의 수채화는 물기가 남아있을 때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물칠이 마르지 않게 유지를 하며 재빠르게 채색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박 과육을 자세히 보면 여러가지 이쁜 빨간색들이 보이는데 초벌칠은 형광 분홍색인 오페라를 살짝 섞어서 오렌지, 레드톤을 섞은 후 종이 위에 드라마틱하게 번지고 흐르게 해서 자연스럽게 채색을 합니다. 수채화는 오히려 의도되지 않은 효과로 그림이 더욱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많이 번지면 이렇게 닦아내면 되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너무 번지면 이렇게 마른 붓으로 닦아내면 됩니다. 수박씨 몇 군데는 자연스럽게 붉은색 톤에 흡수되게 할 거고 몇 군데는 선명하게 남겨둘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시와 과일 부분이 번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게 되었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윗부분에는 좀 더 강한 느낌으로 붉은색을 잡아주고
수박 껍질을 그릴 건데요. 수박 껍질 부분은 샙그린을 베이스로 비리디언 컬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수박의 먹음직스러운 느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맛있는 빨간색을 조금 더 채색해주고 수박 껍질을 묘사해주면 어느새 수박이 완성이 되었네요. 재밌죠? 그럼 시장에서 수박 한 통 사다가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가족이랑 수박 파티를 해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옆에 이웃분들이랑 같이 나눠 드시고 물론 수박 그림 그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더위도 조심하세요.